오씨 깜짝이야. 뭐야 형 왜 여기 있어? 어? 형 왜 여기 있냐고. 아 나 서울 출장 와갖고 오늘 여기 사고 가려고. 이모 얘기 안 했어? 어. 무슨 말을 해줘. 무슨 왜 그래? 아 나 서울 온다고 좀 꾸몄다. 이쁘지? 미친 개촌스러워. 야 너 레트로 몰라? 이거 10년 전에 유행했던 걸로 입은 거야. 야 나 그리고 서울 온다고 얘 핸드폰도 바꿨다. 짜잔 렌즈 3개 있는 거 이쁘지? 형 아 요즘 누가 무난하게 스마트폰 써. 응? 근데 못 알아듣는 거야. 촌스럽다는 거야. 못 얻어내서 촌스럽다는 거야. 형 배고프지? 뭐 시킬까? 그래. 야 근데 형 서울 온 거 뭐 응대라도 가자. 오케이 나 씻고 올게. 어. 와 야 신발 이게 뭐야? 형 요새 이것도 평범한 거야. 아 형이랑 톤의 매너 맞추려고 일부러 힘 뺀 건데 뭐. 와 대단하다. 야 근데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가? 그래도 형 서울 왔으니까 핫한 데로 가야지. 치즈 등갈비 먹고 후식으로 캠프 가자. 아니 아니다 민을레 형 도와갈까? 아니 언제 초 무슨 음식도 레트로로 갔어. 어 왔다. 뭐야 손 왜 흔들어? 손 안 흔들면 기사님한테 혼난단 말이야. 뭐? 와씨 뭐야 저게. 아 뭐야 이게. 네 형 확실히 형 힙하지. 아니 초록색 바닥판 법인차야 뭐야. 어떻게 모르겠어. 버스표? 두 명이야? 제대로 레트로네. 버스표도 구하라고. 형 일로와. 의자 먼지가 더 지리지. 아우 니가 또 감성이야? 내리실 분 안 계시면 오라이. 뭐야 저 미친 여자는 버스를 갑자기 왜 쳐? 관종인가? 아 형 버스 안내원 누나잖아. 쪽팔이 왜 그래 진짜. 뭐? 아니 안내원이 왜 있어? 방송으로 안내하면 감성 없잖아. 아니 뭐 감성 때문에 직업이 생겨? 아니 뭐 전단지를 저렇게 돌려. 아이 형 요즘 전단지 저렇게 안 돌리면 젊은 사람들 안 와. 아 이제 어지럽다. 헐 저 커플 개입하다. 풀톤이 좀 잘 맞는 것 같아. 아 이따 대현대 가서 유광 기다리는 거 사겠죠. 내리실 분 없으면 오라이. 이게 무슨 일이야? 오늘 서울에서 뭐 행사해? 우리 영화 뭐지? 아 이번에 범죄도시 8 흑백영화로 나왔대. 그거 보러 가자. 흑백영화? 아 너무 좋아. 완전 감성있다. 자기야 그거 골드클래스 가잖아. 그럼 변사도 있대. 진짜? 어? 나 멤버십 포인트 있나 알아봐야겠다. 뭐? 오빠도 알아봐. 어. 어? 와 저거 벽돌폰 어떻게 구했대? 오빠 뭐래? 예 알겠습니다. 아 전화 교환원 분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. 직접 가서 물어보지 뭐. 그럴까? 아 근데 나도 좀 힙하게 핸드폰 번호 011로 바꾸고 싶다. 010 적혀있는 명함줄때 쪽팔려고. 오빠 생일날 내가 한번 알아볼까? 아 진짜? 아 그럼 자기 생일 때 뭐 해줄지? 그때 크림에서 옷가락지 해줄까? 비녀 아니면 은장도가 나은가? 어 은장도 이번에 티파니의 글 새로 나왔는데 그거 사줄까? 진짜? 아 아니면은 그 샤넬 주창 어때? 그 동학농민 운동 에디션 나왔던데. 형 저게 진짜 힙한 거야. 아 그래? 진짜 힙한 거야? 쏘리 너 왔냐? 어 밥 먹으러 가자. 야 잠만 어 진아도 온다는데? 걔 출장 갔다 돌아왔대? 어 야! 야 너 뭐냐? 야 할로윈이야 뭐야? 아 촌놈들 니네 홍대 안 가봤지? 일단 담배 한 대 필까? 어 그래 아우 축축해 라이터 줄까? 아 이게 편해. 아 왜 안 붙어 오늘은?